소문 터지기 전에는 한 두 번? 소문 터지기 전에. 아, 이 소문 터지기 전에. 예, 이 소문 터지기 전에. 소문 터지기 전에. 아, 일주일에 두 번.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어요. 아니, 아, 미안해서. 아, 그 다음에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전화 그래서. 통화로만 해요. 어, 전화 통화로만. 좀 통화로만. 저 좀 박 이거 좀. 어. 아, 이 소문난 거는 알고 있었군요. 네. 아, 예, 예. 그렇죠. 좀 소문난 거는 그 왜 니쿤 형만 이렇게 불러. 전화라도 주지. 아, 왜 그러세요? 저도 불렀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돌이니까 막내라서 그래. 막내라서. 막내라서. 아, 막내. 찬성 씨가 막내. 막내라고. 예. 예. 아니 근데 있잖아요. 지금 JYP에서 네. 지금 이제 유부녀도 나왔잖아요. 네, 네. 올해 초부터 진영이 형이 그래 2PM 너희들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너희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고 이렇게 그냥 그럴 때 되게 속으로 웃기잖아. 우리 계속 해왔는데. 아 진짜 니쿤도 뭐 계속 연애는 해왔죠. 근데 저는 거. 연애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여자 만났는데 그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고 만나는데 저 데이트는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나는데 데이트하는 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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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데 데이트 어 그러네? 만나는데 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하니? 플라토닉하게 플라토닉으로 전화로 하던가 아, 아니면 통화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 전화 통화하고 뭐 이런 네, 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직접 밥 먹고 그런 전화로 만난다고요? 전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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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게 아니 만나질 않고 전화만 한다라는 게 아 연애를 전화로만 한다고 혹시 그분이 뭐, 너무 그분도 너무 눈에 띄는 분이라 전화로만 하나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아 우리 니쿤 씨가. 네 제가 여자랑 보이는 거 너무 좀 무서워서. 그렇지, 그렇지. 아, 목격담이 나오는. 근데 연애 많이 해야 돼요. 해봐야 더 좋은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 어 맞아. 왜냐면 지금 젊고 그렇잖아 어리고 한데. 그 맞아요. 그래서 쭉 만나 와야지. 어, 맞아, 맞아. 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겠다 이게 되는데. 하와이터 갑자기 진짜 와서 이런 얘기야. 무게가 너무 실려 있으니까 형님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거 진짜 진심이 정말. 아 정말이야. 아,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왜냐면 스캔들의 이제 조상 같은. 스캔들의 이제 조상 같은. 시조 시조.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너무 막 이래만...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게 뭐 사진 찍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이게 많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좀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노하우. 근데 전화로 한다. 근데 우리 때는 저 때문에 뭐냐면 할 수 있는 걸 이제 집 김밥을 싸가지고 그 한강 고수분이라는 데 가가지고 큰 이렇게 파라솔을 사요. 그럼 그거를 강을 바라보고 거기다 딱 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그렇게도 연애를 해라. 아, 파라솔 이렇게 갖고 말하고 김밥 싸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 아니 아니 보면 없는 데가 있어. 아 진짜요? 그런 데 가서 네. 그냥 데이트도 하고 사랑도 해야지. 그럼 뭐 일하려고 사는 건 아니죠. 김밥은 선배님 싸셨어요? 그렇죠. 와 이거 감동이다. 여자 보고 싸우라 그럴 수 없고. 혹시 계속 파파라치 찍히잖아요. 아이돌들 많이 찍히는데 알아요, 이제? 좀 찍히는 것 같다, 이런 거? 뭐 느낌이 딱 이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몇 번 있었어요. 차에 시동 꺼놓고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나와가지고 가는데 저기 앞에서 이제 그냥 차에 시동 꺼졌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시하면서 가는데 어떤 분이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시트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니까 아니 저게 뭐지?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그랬을 거야. 아 야, 찬성이다 야. 찬성이다 야. 야 왜 제가 나오냐 막 이러면서 아 진짜로 알죠. 그리고 정말 찬성 씨가 데뷔 이후에 이런 파파라치 사진을 한 번도 안 찍혀봤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찬성 씨가 연예인인 줄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아 제가요? 이거야? 네. 그런 얘기도 아직도 그래요? 설마. 그냥 아, 설마요. 아 드라마고 나서 많이 도와줬어. 7900번 그거고. 아 예. 네. 많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저 뒤에 안내상 선배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안내상 씨가 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안내상 선배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